논계를 꿈꾼 여인, 서민 교수. 논계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이 나왔다. 아이들이 논계가 애국자네, 문장 줘야 한다 등등의 말을 하는 동안 초딩 땡미에는 눈을 가늘게 뜬채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커서 꼭 논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날부터 땡미에는 강가를 배회하며 외국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다녔다. 퇴근한 아버지, 미애는 아직도 안 들어왔어? 어머니, 또 강가에서 놀고 있겠지. 아버지, 걔좀 문제 있는 거 아냐? 친구도 없이 혼자 강가에서 뭐 하는 거야? 강에 사는 생물들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던데. 어머니, 달팽이라도 수집하면 좋을 텐데, 걔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기만 해. 그러다 어른들한테 야단 맞은 적도 여러 번일걸. 어린 땡미에는 결국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오게 됐다. 강가의 도라리란 제목으로 10여분간 방영된 그 프로에서 땡미에는 당찬 표정으로 외장을 껴안고 투신하겠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은 땡미어의 미래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녀가 처음 투신에 성공한 건 2004년,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 47세 때의 일이다. 나라 걱정에 잠이 안와 강가를 거닐던 땡무현 대통령을 안고 뛰어내린 것. 미애는 자신이 드디어 어릴 적 꿈을 이뤘다고 좋아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거의 욕이었다. 땡미에는 노무현이 외국어가 맞다고 항변했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땡미에는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절하는 소위 삼보일배 행군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쇼하지 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그녀를 용서하게 되었는데, TV로 그 광경을 보던 김대중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삼보일배의 성공은 땡미애로 하여금 쇼의 가치를 절감하게 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논계짓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논계짓 이후 16년이 흐른 2020년, 미애는 여전히 외구를 찾아 강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애는 상당히 신빙성 없는 첩보를 듣는다. 우리나라 도착 외구의 두목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랍니다. 우연히 만난 사기꾼의 말이었지만 외구라는 단어에 꽂힌 땡미애에게는 다른 말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자가 두목이었어. 그래서 그는 국감 때 자신이 부하라는 말에 격렬히 반발했던 거야. 미애는 그를 안고 뛰어내릴 기회를 노렸지만 그 기회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딴 생각을 하며 강가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적도 여러 번. 그러다 미애는 예의 그 사기꾼으로부터 첩보를 받는다. 모월 모일 모시에 윤석열이 그 강가를 지나갈 것이라고. 흥분한 미애는 그날을 기다리며 집에서 두문불출을 했다. 일이 생기면 후다닥 뛰쳐나갈 요량으로 늘 옷을 입고 있었을 정도.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미애는 예정 시각보다 6시간 먼저 그 강가에 나갔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냄새가 났지만 미애는 개의치 않았다. 정보원이 말해준 시각, 날이 어두워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애는 알수 있었다. 외부다. 미애는 그 뒤를 밟으며 적당한 때를 노렸다. 그 남자가 잠시 멈춰 담배를 꺼내려는 순간, 미애는 수십 년간 연습했던 그 동작을 펼쳤다. 으악! 남자의 비명 소리에 미애는 왠지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 그래도 윤석열 치곤 몸이 슬림하다 생각했는데, 미애는 남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남자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넌 누구지? 왜 여기서 배회한 거지? 미애 누나, 저 남국이에요. 코로나 땜시 자가격리되니 심심했어요. 그래서 몰래 산책이라도 하려 했는데, 삼보일배 때 다친 무릎이 갑자기 쑤셔왔다. 남구가, 나 말야, 네, 땡된 것 같다. 그날 저녁, 추미애는 쑤신 무릎을 주무르며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했다. 논개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뒤 어떤 미친 여자가 머리를 풀고 강가를 배회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녀를 찾은 궁금한 이야기, Y팀은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40여 년전 인터뷰했던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원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